자, 이제 11세 이하 경기를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먼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유강, 이상헌,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김민성, 백채승, 김영우, 신승훈, 임태준, 신동윤, 박재윤, 손석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아, 손석희라는 이름이 확 들어오네요. 네. 네. 자, 일단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상당히 오리온 오리온스의 선수들의 신체 조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렇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굉장히 키가, 신장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저희가 또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또 머리띠를 준비했습니다. 안경도 있었잖아요. 안경 어디 갔어요? 안경을 제가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안영진 캐스터가 자꾸 이박사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네. 벗게 됐는데 아니 할로윈 컨셉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안경 쓰고 중계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경기도 오리온 경기도 굉장히 선수들이 센터 빅맨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첫 경기부터 이제 오리온과 네. KGC의 경기가 굉장히 박빙을 일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 또한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도현 선수, 이상현 선수, 박정수 선수가 네. 굉장히 지금 압도적인 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체 조건이 네. 굉장히 좋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은 네. 점프볼하는 과정에서 박정수 선수가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그 정도의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오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높은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외곽에서 자, 이재경의 패스 그리고 탑에서 페인팅 동작 가져가면서 얹어놓습니다. 레이업 득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번 선수들의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강 선수였죠. 아, 굉장히 지금 돌파 과정도 매끄러웠고 레이업도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자, 전반전이 출발하자마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전에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망주였던 이강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이강이라는 이름이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한 번에 앞쪽 길게 박정수! 박정수 선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단독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정수 선수였고요. 자, 이강인데요. 자, 드리블하는 과정 하지만 KGC의 수비가 빠르게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꾸 이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강 선수도 이강 선수지만은 오리온 이 코치의 이름에 김수겸이라는 또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김수겸 혹시 아시나요? 김수겸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예전에 이제 또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김수겸이라는 선수가 등장했었는데 자, 이런 이름들이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너무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네. 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박정수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유니폼 관련 문제였나요? 조금 경기가 살짝 지연이 됐는데 빠르게! 자, 골밑! 이번에도 박정수죠? 그렇죠, 박정수 선수가 굉장히 골밑에서 득점 올려주는데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KGC의 공격, 아직까지 KGC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6점 차로 뒤지고 있지만 네. 첫 득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첫 득점을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코너에서 엔드라인 파고드는 과정. 자, 라인, 자, 라인 크로스가 선회됐습니다. 네. 자, 피지컬에 임도현 선수의 피지컬에 밀렸어요. 네. 자, 유강. 자, 유강 이강이 아니라 네. 유강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라인업이 조금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네. 멀리서 이렇게 이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이 있었는데요. 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오른쪽에 자, 유강 선수였죠. 자, 던졌지만 에어버,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내줬고요. 유강. 자, 뒤쪽 빼준 다음에 유강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플러터 득점인데 네.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도 되게 손쉽게 이뤄냈습니다. 득점을. KGC의 공격 왼쪽 외곽에서 안쪽 들어가는데요. 긁어냈어요. 속공. 자, 계속해서 KGC의 공격을 오리온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잘 끊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8-0이고 KGC는 아직 첫 득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재정비를 해서 빠른 시점 안에서 첫 득점을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교체하는 선수들도 오리온은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도 신장이지만 굉장히 땅땅합니다. 파워까지 같이 겸비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두세 살 형들하고 경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미들레이지. 이번에도 유강입니다. 자, 굉장히 스킬이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아직 성장을 다 하지 않았지만은 팔다리도 네.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손석희. 자, 뒤쪽 살짝 내줬는데요. 자, 지금 둘레 쌓였어요. 네. 또 뺏어내나요? 뺏어냈어요. 박정수가 가져왔습니다. 안쪽 짧게. 그리고 유강 넘어지는데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는 파울이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바로 일어났고요. 이런 아웃넘버 상황에서는 영리한 파울로 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조금 KGC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의 표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시간 너무나 많죠. 아직 괜찮습니다. 네. 캐치샷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강이죠? 자, 지금 세컨. 네. 네. 수비자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죠. 자, 공격자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점수는 10점 차입니다. 자, 금방 또 점수를 많이 냈어요. 네,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첫 득점이 빨리 나와야겠죠? 자, 페인팅 동작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수비 파울. 그렇습니다. 자, KGC가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김유호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슈팅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수 교체를 하는 KGC. 자, KGC 선수들도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딸린다면은 어떤 스피드와 어떤 패턴 플레이로 이거를 좀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자, 김영우가 동료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축구 찾죠? 멈춰놓고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먼 거리 미들슛 불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네, 드디어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KGC의 귀중한 투포인트를 김영우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크로스오버 드리블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박정수 림 맞고 나온 공. 자, 공격 리바운드. 아, 지금 올라갔어요. 침착하게 넣어줬어요. 네. 자, 지금은 네, 그렇죠. 우선 라인업에는 네. 이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상민 선수인가요? 이상헌 선수인데 지금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번호가 지금 입고 나온 유니폼과 지금 라인업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달라서 네. 저희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이상헌 선수. 그렇죠. 편안하게 득점 올려놓네요. 자, 짧게 핸드오프 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유호인데요. 김유호. 지금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굉장히 크게 격차를 벌리고 있는 오리온. 그렇죠. 그리고 공격 권을 가져올 때마다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전반전이 5분 43초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 14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가볍게 뺏어냈고요. 그렇죠. 네. 자, 득점 찬스가 오면은 꼭 메이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4-2 굉장히 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높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두 팀인데 KGC로서는 어떤 공격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자, 아무래도 KGC 입장에서는 오리온 선수들의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피드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활용해서 좀 기동력과 스피드를 통해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골 찬스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단순한 패턴으로는 오리온의 피지컬 좋은 선수들의 수비에 지금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패스를 돌리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GC의 공격. 자, 지금도 한 명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수비를 흔들고 있는데 자, 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그리고 엔드라인 파고들면서 올라가는 과정. 자, 공격 리바운드는 가져왔습니다만 마지막에 박정수가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 굉장히 시도가 좋았거든요. 네. 네, 10번의 김영우 선수였는데 저렇게 스피드를 좀 활용해서 선수를 벗겨내고 그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경의 패스 그리고 박정수 립 맞고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했죠. 빠르게 넘어와줘야 돼요. 자, 백코트가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백코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오! 블록샷! 찍어냈어요. 자, 지금은 임도현 선수였죠. 자, 양 팀을 통틀어서 신장은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그냥 완전 팔이 차였네요. 자, 한 차례 멈춰놓고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바운 패스. 자, 외곽에서 천천히 들어갈 듯 말 듯. 그렇죠. 자, 멈춰놨고요. 멀리서! 굉장히 멀어요. 립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수비 리바운드 임도현. 박정수의 패스 그리고 김유호가 이어봤습니다. 오! 골 밑! 지금 굉장히 고급 플레이였습니다. 네. 공간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요. 빠른데요? 그리고 다시 빠르게 이어나가는데요. 또 찍었어요! 네. 다시 한번 블락! 아, 지금은 너무 급했습니다. 자, 턴오버에 턴오버가 나오고 있고 두 팀 그렇죠. 모두 이 과정 속에서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잘 네.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가 이 블락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래도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김영우 선수도 굉장히 칭찬해줄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죠. 자, 빠르게 캐치앤샷. 자,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경 빨라요. 자, 이재경 멈춰놓고요. 탑으로 연결. 김유호의 패스 왼쪽 던졌습니다만 박정수가 있습니다. 네, 박정수 다시 잡았어요. 네. 자, 계속해서 연이어서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박정수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안 들어갔고요. 빠르게 넘어가 주는데요. 한 번의 패스 깊숙하게 멈춰놓고 캐치샷. 에어볼. 조금 서둘렀어요. 네. 자, 그리고 신승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런 파울은 좋지가 않은 게 공격을 실패한 이후에 바로 파울을 범한다는 그 턴오버가 나온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양팀 팀 파울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잘 끊었어요. 자, 수비수자 두 명. 하지만 멀리서? 먼 거리에서 네. 리바운드. 자, 한번 직접 던져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외곽 연결. 들어왔어요! 퀵샷! 깔끔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득점 자체가 이제 KGC로서는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성공하고 네! 튀어나왔어요! 박정수! 엔드원! 엔드원! 자, 박정 선수 아무렇지 않게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고향 오리온의 좀 패턴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득점이 나왔어요.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우선 박정수 선수의 득점 장면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KGC. 다시 한번 턴오버. 네,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질주하는 박정수. 박정수 빨라요. 뒤쪽을 차분하게 내줬고요. 네, 임도현이죠. 임도현! 유로스텝! 유로스텝에 이은 득점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경기가 11세 이하인데 자, 12세 이하부터는 스텝백까지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즘 스텝백의 또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고향에서 작전 타임을 좋은 타이밍에 좀 불러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유로스텝. 네. 성큼성큼.
유로스텝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도현인데요. 임도현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과 그리고 본인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좋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점수는 14점 차.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자, 점수가 많이 난 상황에서 KGC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박정수 선수의 엔드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는 오리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그런 패턴 플레이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초반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맨들이 피지컬이 좋지만 스피드가 좀 느린 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잘 적중이 된다면은 점수차를 많이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KGC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온 선수들 스피드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임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신장이 좋은데도 스피드까지 있거든요. 오, 멀리서. 네. 네. 방향 좋지 않았지만 KGC가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 오른쪽 코너인데요. 수비가 타이트해요. 네. 자, 김재경의 수비. 자, 외곽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하지만 멈춰놨습니다. 핸드오프. 자, 보시죠. 올라가러 가죠. 반칙을 걸렸습니다. 자유투 투샷. 자, 자유투를 깔끔하게 넣어줘야 되고요. 네. 지금처럼 과감한 돌파 그리고 과감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고요. 임도현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자, 완벽한 파울이었고요.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는데 1구는 실패하네요. 네, 자,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석희죠. 자, 손석희 선수도 굉장히 이름이 낯익죠. 자, 2구째. 오, 2구 들어가지 발발. 않았어요. 김유호. 자, 이렇게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네, 자유투를 얻었을 때 꼬박꼬박 넣어줘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김재경 좁은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1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0초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네. 자, 지금 패스 좋았죠. 돌아서면서 던졌는데. 자, 이번에도 김영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김영우 선수가 KGC의 득점을 거의 책임져주고 있어요. 자, 지금 패스를 했는데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리온의 공격. 자, 남은 시간 6초, 5초. 샤크라 꺼졌고요. 자, 더블 드리블이네요. 네. 자, 이렇게 결국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점수차로 오리온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계속해서 메이드를 해주면서 전반전 끝났는데 20점이라는 그 고호 득점을 올렸고요. K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리온의 그 키 높이에 밀려서 어떤 경기를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를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모양 오리온과 안현 KGC. 자, 이재경의 패스 그리고 탑에서 헤팅 동작 가져가면서 얹어놨습니다. 레이업 득점 깔끔하게 성공시켰네. 아, 그렇죠. 네. 예. 이강이라는 이름이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한 번에 앞서기게 박정수 선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짝 지연이 됐는데 빠르게 자, 골밑. 이번에도 왼쪽에 자, 유강 선수였죠. 자, 던졌지만 에어버.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내줬고요. 유강. 자, 뒤쪽 뺀 다음에 유강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플러터 득점인데 파워까지 같이 겸비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두세 살 형들하고 경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미들레인. 자, 짧게 핸드오프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유호인데요. 김유호. 지금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 있는데 벌써 14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가볍게 뺏어냈고요. 그렇죠. 예. 자, 득점 찬스가 오면은 메이드를 해주고 리바운드. 자, 한번 직접 던져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외곽 연결. 슬링샷 깔끔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성공하고. 네, 튀어나왔어요. 박정수. 엔드원. 자, 박정수 선수 아무렇지 않게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질주하는 박정수. 박정수 빨라요. 네,
뒤쪽을 차분하게 내줬고요. 네, 임도현이죠. 유로스텝! 유로스텝에 이은 득점이 나왔어요. 네. 아,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유로스텝. 네, 성큼성큼 유로스텝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도현인데요. 네, 임도현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과 그리고 자 양팀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상당히 격차를 많이 벌렸던 오리온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펼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 마련이죠. 네. 자 타이밍을 한번 뺏으면서 던져봤는데 자 메이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헬드볼. 자, 헬드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턴오버죠. 네. 선수들의 승부욕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럼요. 공을 막 꽉 붙들어 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리온의 공격. 자 유강. 유강이죠. 안쪽 투입. 패스 편하게 연결. 이상헌. 네.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지금 골 밑에서 백보드에 맞추고 넣는 슛이 아니고 직접 들어가는 레이업이었거든요. 올려놓는 네.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선수들 스킬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신승훈. 김재경 선수군요. 네, 김재경입니다. 네, 자 김재경 선수가 엔드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후반 시작하고 나서도 득점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경 선수가 편안하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엔드원까지. 그렇죠. 손을 뻗었네요. 네. 자유투도 깔끔해요, 김재경. 자 김재경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넣으면서 석점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네요.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먼 거리죠. 네, 그렇죠. 자, 하지만 볼을 가져왔습니다. 바치 선언됐어요. 네. 자, 하지만 KGC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점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선수들은 끝까지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임태준. 자 드리블 미스가 났고요. 자 유강. 자 유강 선수가 노련하게 볼을 지켜줬어요. 네. 자 선수들이 오리온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또 움직여주면서 그렇죠. 패스할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갔죠. 네. 손석희. 아 반대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동료 선수를 바라봤는데 유강 선수가 끝까지 손을 뻗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결이 됐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집중해 있는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자 유강의 인바드 패스. 김유호와 주고받습니다. 자 유강이죠.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되는 선수예요. 네. 자 저렇게 순간적인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로스텝까지 구사를 하면서 네. 블락을 할 타이밍을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오리온의 공격. 그리고 오리온과 KGC 두 팀 모두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현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키가 정말 커요.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김재경이었습니다. 자 지금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 중 가장 키가 큰 높이가 좋은 임도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현 들어가면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네, 편안하게 올려놓네요. 네. 자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어요. 21점 차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하나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점수 차이만 생각해가지고 그 좋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점수는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임도현의 득점 장면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득점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넣어주고 있는 오리온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호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자 레이업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골인데요. 좋습니다. 오 나이스 패스.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임도현. 자 자유투 투샷. 지금은 굉장히 유강 선수의 패스가 돋보였습니다. 네. 그 축구에서도 아시죠? 대지를 가는 패스라고 해서 지금도 수비를 찢어버리는 그런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은 신동윤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임도현. 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수도 잘 쏘네요. 자, 2구째 준비합니다. 2구도 들어갑니다. 득점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네. 자, 상당히 이른 시간에 승부의 쐐기를, 그렇죠, 뭔가 노리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아, 자, 오른쪽에서 좀처럼 들어가지 못해요. 네.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자, 멀리서 걸렸어요. 네, 임도현 선수 손끝에 걸리면서 오리온이 다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광의 리딩. 네, 아, 유광. 오! 자, 득점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스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대단하네요. 아, 트래블링은 아니고요. 아까 제임스 하든의 어떤 그런 스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수비 두 명을 찢어버리고 나오는 저 동작. 11살 이하 경기가 맞습니까? 사실 어린 선수들이 개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굉장히 독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주말 리그 그리고 큰 대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NBA나 그리고 KBL 농구를 지금 선배들의 그런 농구들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의 기술을 따라하고 그리고 그 선수를 흉내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스텝이라든지 크로스오버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런 어린 선수들이 구사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볼 받았고 넘어가는데요. 자, 뒤쪽에서 출발하고요. 신동윤 멈춰놓고 짧게 연결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박재윤인데요, 안쪽 투입할 때 손에 걸렸습니다. 자, 박재윤 선수가 패스를 연결시키던 과정이었는데 역시나 박정수의 높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가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골밑슛을 시도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미들레인지 미들슛으로 또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패턴 플레이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사인을 줬어요. 네, 유강. 네, 스킬은 들어왔고요. 아이소 자, 유강 플레이네요. 직접 모두 벗겨내면서. 자,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지금도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스텝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네, 어우. 아, 지금 아쉽게 뺏겼고요. 그리고 자, 유강입니다. 이 기회를 유강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1-8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신동윤의 손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KGC, 네, 그렇죠. KGC는 조금 뭐랄까 공격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어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유강이 빼내는 장면이었고요. 어쩜 저렇게 어린 선수가 침착합니까? 아, 그리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치팅 파울이죠? 네. 자, 지금 좀처럼 공격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었을 때 꼬박꼬박 잘 넣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자유투를 준비하는 선수가 신승훈 선수고요. 자, 그렇죠. 1구 성공했습니다. 자, 2구째 2구! 자, 립 맞고 나옵니다. 이상원의 리바운드. 자, 넘어지네요. 네. 자, 선수들이 파울 유도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파울 유도를 할 때는 자신감 있어야 되고 드리블로 내가 이 선수를 벗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완벽한 A패스. 네. 자, 이상원 선수도 골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득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33-9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힘겹게 올라갔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곧바로 던집니다. 자, 여유있게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유강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짧게 연결 박정수. 밀리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KGC가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유강이 우선 밖으로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크게 따라갔어요. 네. 지금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슛을 가져갔죠. 그렇죠, 그렇죠. 쉬운 슛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 슛은 쉽다고 착각을 하겠는데 한 손으로 저렇게 올려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슛입니다.
자 임태준 직접 들어가는데요. 앞에는 박정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슛이 조금 무리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유강. 유강 오, 오 네 드리블 엄청나네요. 자 이재경의 패스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유강. 자 유강 선수대요. 자 지금은 아, 네 더블 드리블이 드리블이죠?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앞에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킬패스였고요. 자 유강 선수가 우선 벤치로 이동을 해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리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득점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연결 돌아서면서 던졌는데 자 메이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리바운드는 가져왔고요. 자 립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공격하는 과정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네 득점이 안 터지고 있어요. 자 지금 패스에 잘 끊었죠.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 자, 세트 투샷 지금 왼손 내역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은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 한쪽 손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지금도 왼손 레이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김영우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1분의 실패. 아쉽네요. 자 2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던졌는데요. 립 맞고 나온 공. 자 리바운드. 자 임도현이 리바운드를 따낸 뒤에 그렇죠. 짧게 연결했는데 어우 캐치가 조금 좋지 않았죠. 벗겨냈어요. 자 크로스오버로 재쳐냈습니다. 엔드라인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긁어냈는데 자 이번에 또 아쉽게 아 김재경 선수에게 뺏기고 말았고요. 아쉬운 턴오버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분 50여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승부는 어느 정도 추가 기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차례 멈춰놓고 던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의 리바운드. 자, 이상원이 침착하게 리바운드 해줬고요. 네. 자 전 경기는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이번 11세 이하 경기는 상당히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년 농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무래도 선수들의 피지컬이 크다 보면은 네. 작은 선수들이 또 뛰기가 힘든 게 농구니까요. 오 크로스오버. 좋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자 올라가는 과정 다 치워버렸습니다. 자 임도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팀 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고양은 팀 파울 4개, 안양은 3개거든요. 자유투까지는 아직 많은 파울이 남아있습니다. 자 임태준. 1구 실패. 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는 입장에서는 자유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넣어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선수들이 이번 뭐 주말 리그 자체가 그렇죠. 반드시 승리보다도 이런 결국에는 경험이잖아요. 아무래도 즐기는 스포츠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이런 스포츠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 학부모님들도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죠. 자 장내 아나운서분의 어떤 멘트 굉장히 좋은 멘트를 많이 날려주시는데 지금은 좀 조용하시네요. 응원하는 팀 소리 질러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유도하고 하시는데 경기가 너무 누주하다 보니까 그런 응원 유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김유호입니다. 1구 깔끔합니다. 자 선수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파울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2구째 립 맞고 나온 공 임도현의 리바운드 돌아서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40점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1분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임태준이죠. 오른쪽에서 아 네 줄 곳 한 차례 멈춰놓고요. 계속해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GC. 아, 안 들어가죠? 네, 이번에는 슛이 조금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경기는 어느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네. 자, 지난 15일에는 삼성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고양 오리온스가 자, 바운패스 임도현 림 맞고 나옵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네. 여기서 피스 미스. 자, 이재경 그리고 임도현에게 임도현의 미들슛. 자, 조금은 네, 조금은 힘겹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임도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 진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스피드 그리고 신장, 농구 실력, 그리고 얼굴까지 뭐 하나 빠진 애가 없는 선수입니다. 임도현 선수가 현재 키가 몇일까요? 제가 지금 볼 때는 한 160 후반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좀 170 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일어나 보면 저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앉아서 보니까 네. 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저 정도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 네, 슈팅 장면이었죠? 깔끔했어요. 네. 네, 깔끔하게 연결하고 있어.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제 대회를 열다 보면 아니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조차도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 긴장을 전혀 하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가량이 남아 있는데요. 자, KGC가 그래도 두 자릿수의 득점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쪽으로 전지 패스. 자, 남은 시간 5초예요.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선수들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11세 이하 경기였는데 네네. 이번 경기에서는 최종 스코어 40-10 30점 차로 오리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박빙이 그 박빙이 나온 게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리온에서 많은 득점을 보여주면서 특히 임도현 선수, 이 선수, 유강 선수와 임도현 선수의 어떤 콤비 플레이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큰 점수차로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이 대승을 거뒀고요. KGC는 비록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나는 패를 하기는 했지만 다음 경기를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임도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임도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승리한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일단 KGC를 이겨서 이제 전자랜드까지 이기면은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도현 선수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오늘 주말 리그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현재 기분은 또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에 이렇게 네. 농구를 하니까 이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어젯밤에 산타 할아버지는 만나고 오셨나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네. 자, 산타 할아버지를 그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으신가요? 이제 저가 이제 선물을 못 받는 엄마가 싫어하는 전동 킥보드를 받고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의 이제 신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 조금 이제 궁금했어요. 정확히 지금 현재 키가 몇인가요? 한 166 정도. 166. 네. 아, 제 예상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도현 선수에게 농구란 무엇일지 또 궁금한데요. 네, 농구는 이제 제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네. 즐겨하는 스포츠입니다. 아, 굉장히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임도현 선수 앞으로도 주말리그 그리고 임도현 선수의 농구 생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온 오리온스의 임도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 자, 이재경의 패스 그리고 탑에서 캐팅 동작 가져가면서 얹어놨습니다. 레이업 득점 깔끔하게 성공시켰네. 아, 그렇죠. 네. 네. 이강이라는 이름이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한 번에 앞쪽에 박정수 박정수 선수.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자, 유강 선수였죠. 자, 던졌지만 에어버.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내줬고요. 유강. 자, 뒤쪽 백스 다음에 유강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플러터 득점인데 플러워까지 같이 겸비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아, 두세 살 형들하고 경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미들레이저. 자, 짧게 핸드오프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유호인데요. 김유호. 지금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 있는데 벌써 14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가볍게 뺏어냈고요. 그렇죠. 네. 자, 득점 찬스가 오면은 메이드를 해주고 있는 리바운드. 자, 한번 직접 던져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외곽 연결. 깔끔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성공하고
네, 튀어나왔어요. 박정수. 아, 엔드원.